네, 안녕하세요. 모카김한영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군요. 제가 칸 영화제에 간다고? 우리 모카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재성에게 전화 걸기. 예, 편집장님. 이구 사장님. 어디세요? 내려왔어요? 예, 저 1층 후문입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 아이고 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트렁크가 좀 좁다. 이런 거 온 김에 얘가 들고 들어가면 되겠다. 자,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손이 없습니다. 자, 사장님 타십시오. 잘 올라가, 안녕. 길이 이렇게 안 막히는 게 도로 트래픽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는구나. 아무튼 우리 오늘 가는 곳은 칸인데요, 이 서비스가 BMW i7 오너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칸에 가서 칸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왜냐면 이 칸 영화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BMW가 칸 국제영화제의 후원사이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이 BMW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BMW에서 스폰싱을 하다 보니까 BMW 오너들에게 몇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에서 10명을 추천해서 칸 영화제에 특별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BMW i7 오너다 보니까 이 7시리즈 오너에게도 이런 기회를 준다 해서 여기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면 BMW i7으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 호텔 제공 받았죠? 이건 누구나한테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크루즈선에 또 태워줬어요. 크루즈선 언제 타봐? 그런 등등의 서비스가 있고, 이번에는 칸까지 가게 되니까 와, BMW 7시리즈 오너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 7시리즈 오너지 참. 나도 7시리즈 오너였구나. 여기 에어포트 서비스 왔습니다. 파란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포트 서비스는 이렇게 에어포트 비행기 그림이 있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비행기들. 비행기 그림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 에어포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에어포트 서비스는 여기서 세차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정비도 해줍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느라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바쁜 비즈니스맨들도 정비, 세차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환 주기도 오래된 소모품 교환해 드리는데, BSI 기관에는 무상으로. 감사합니다. 오신 게 이게 뭐가 척척척척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뭐 저는 거기까지 맡겨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척척척 되니까 뭐 그냥 비행기 시간에 딱 맞춰서 와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그 빠바 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있지, 있지. 일단 하늘에서 되게 심심할 때 저 맨 뒤로 와. 저는 늘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여기까지 좀 찾아오고 계세요? 아, 진짜 부끄럽게. 아니, 뭐 이거 처음 타봐요? 맨날 타는 거 아닌가? 다리 공간부터. 아, 그럼 근데 왜 이렇게 딱 된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딱. 너무 창피한데. 워싱키 맨날 타는 사람이 이거 창피해지지 않아? 이따가 뒤에서 뵙겠습니다. 아니요, 뒤에서 빠이고. 제가 사실 굉장히 떨려서. 저희랑 같은 데 가시나 보다. 아, 같은 데 가시나 보다. 오, 마침 한소희 씨가 여기 계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 너무 진짜 아름답네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역시 니스. 역시 니스죠. 아니, 뭐, 어디로 가? 팬입니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팬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나네요. 저희 다 같이 똑같은 비행기에 20시간 탔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쩌들어 있고 저분은 저렇게 뽀송뽀송한 것일까? A few moments later. 저희는 몬테카를로 가서 그 와인딩하고 놀겠습니다. 이야. 에본 서킷에 직접 들어와 봤어요, 지금. 이렇게 좁은 길을. Tomorrow. 네. 혹시 우리 셔틀이 온 걸까요? 용질. 지금? Yes.
Is it our shuttle to the Khan? Yes. Wow. Martinez. And your driver? 아, 세상에. 와, 이렇게 저희 드라이버님이 이렇게 왔다고 해요. 놀랍습니다. IX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 7시리즈 안 놓고 이렇게 왜. 어쨌든 전기차인 게 어디야? 멜스북구. 멜스북구. 사실 IX 제가 시승은 했지만 뒷좌석에는 처음 탔거든요 오늘. 뭐 일단 좋긴 좋습니다. 뭐 발도 잘 들어가고 여유로운 공간이야. 럭셔리해. 근데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순 없네요. 아쉽다. 아 이게 이번에 영화 배우들도 다 7시리즈를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XM이나 IX도 타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게 칸에 가는 공식 의전 차량 표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도 의전 차량으로 쓴다는 건데 아마도 이 차도 연예인 누군가가 뒤에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 차에는 어떤 연예인이 타게 될까? 아 되게 궁금하네. 이번에 뭐 칸에 여러 여배우들이 초청받았잖아요. 소녀시대 윤아 씨 오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소희 씨 오신다고 하는데 한소희 씨는 이미 뵀기 때문에 아우 떨려. 오, 야, 소녀시대 윤아 씨랑 한소희 씨. 와. 와,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 보세요. 아니 저기서 저렇게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부담스럽네. 이것도 이렇게 내려야 되나. 아 저기 또 저렇게 기대하는 분들 계신데 또 손 흔들면서 딱 이렇게 내려야 되나 보죠. 아 참 나야. 나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럼 뒤에 슈퍼하드가 있어요. 여기 깐 공식 후원사 슈퍼하드가 뭐가 붙어있습니다. 아니 음악이 되겠네. 왓츠앱으로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도 있어요. 여기 보면 깐네 BMW 너무 좋다. 와 세상에 되게 꿈같은 경험이에요. 뭐가 희한해. 아 요런 상황이 있네. 영화에서 보면 이 계단이 꼭 있어야 돼. 왜냐면 저 아래서 사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등장해야 되거든. 정말 드라마틱한 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계단이 한가운데 딱 있고요. 이게 뭐죠? 들어가면 우리 방이 여기 방에 왜 이렇게. 아, 방 앞에서 벌써부터 진을 치고 있어요, 기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배우들이 들어가는 그 방이에요. 유명한 배우들과 유명한 감독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묵는 그 호텔. 오, 여기 봐도 지금 엄청나요. 드로잉으로 일일이 대생으로 여배우를 딱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짐이 딱 준비되어 있고요. 배우들이 묵는 호텔은 또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또 있군요. 이것도 센스. 이거 닫아놓으면 여기 화장실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열어놓는 게 또 센스죠. 야. 데이, 낮 시간 화장실, 나이트. 밤시간 화장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예뻐 보이는 화장실이에요. 오, 보통 이제 그 여자분들 요즘 아이폰으로 화장실에서 셀카 찍지 않습니까? 여기서 셀카 찍으면 이거는 진짜 와 미쳤다리. 포토인가 제가 너무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 좀 떼놓죠. 좀 전에 제게 띵동 하더니 너무너무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애가 갑자기 띵 오더니 BMW가 선물을 줬다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다. Welcome to Festival de Cannes. This is the third year of Cannes Festival에 이렇게 자기네가 후원한 지 3년 됐다고. 이 경험을 너하고 나누기로 지금 했대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안 했어? 뭐죠? 기묘한 이야기인가요? 기묘한? 아 진짜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거 딱 봐도 옛날 필름이잖아요. 이거 사실 무슨 필름이냐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거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8월의 광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로자와 아키라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지린 사무라이를 만든 감독. 일본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감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예외예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마치 원폭을 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잖아. 일본이 가해자잖아요. 피해자가 가해를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킨 건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누구든 간에 일반인들이 결국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전 영화로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칸느 페스티벌에서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전쟁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신! 웨이터 같아요? 뭐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나란히 보면 약간 넓어야지 이게 턱시도가 뭐 어울려지네. 이게 너무 웨이터 같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말라 보여? 이거 왜 이렇게 말라 보여? 실제는 마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라 보이죠? 갔는데 저희한테 막 와인잔 다 마신 거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와, 안녕하세요.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세상에. 웨딩드레스. 바로 웨딩 분위기가 나는데. 오. 웨딩맨 이런 거 보셨겠죠? 아니, 딱 어울리시면 돼요.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갖고 왔어요? 한 인테리어 하나만 그냥 다. 와. 외국 친구도 제 카메라를 저기 바라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찍어야 돼요, 저희? 한쪽 약간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남자는 여유. 여유요? 약간 이런. 아, 너무 그렇게 짝다리 치면 안 돼. 아. 다리는 공손하게, 손만 한쪽만. 아. 여유 있게. 한쪽만? 다 쓰는 거랑 따로 쓰고요? 네. 같이 있는 PD가 이렇게 달라버릴 줄 이렇게 달라버릴 줄 몰랐네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못 들어오는데요.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새겨줬어. 눈이 다 썼습니다. 대단한데요. 프린스도 안 돼요. 어? 나 영화표네. 영화표. 턱시도를 꼭 입으라. 못 들어온대요 이거. 아, 입뺀 당하는 건가요? 네, 리본이랑 특히 없으면 못 들어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멋집니다. 와, 여기 테이블에 있는 분들도 보세요. 예술가들의 자리. 연주방. 아까 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남성분이 왼쪽에 앉고 여성분이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는데 저희는 지금 둘 다 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일을 어쩌지? 제가 여자 역할을 하나요? 글쎄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 What a global star. 와, 저런... 저렇게... 와, 이게... 갑자기 셀러브리티가 된 기분이에요. 가방에서 프레쉬가 터져갖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오! 트로스 XM 타는 거예요. 야. 자, 네. 아, 아주 그냥 난리 나네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아, 뭐 또 나 또 저희 또 사진 찍네 또. 아, 내가 그렇게 초상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또 저렇게 또 사진을 찍고 또 그러시네. 아, 손 들어주세요. 손. 아, 손 손 들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너 who are you 이러네. 아, 아무도 몰라보고 있어요. 아, 이게 글로벌 스타로 가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군요. 그렇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XM인데요. 이 차체 바깥의 컬러가 그린이니까 이 천장도 지금 그린으로 깔맞춤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칸에서 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딱 가면 저분들 보기에는 아시아의 유명한 영화배우인가 보다. 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더라. 티어 오브 더 퀸에 나오는 그 남자인가? 이러면서 아마도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예술가 같고 영화배우 같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 전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음식 스폰서 차량이 다 BMW라서 온통 BMW로 가득 차는데 어쨌든 공식 스폰 이 정도라면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부산국제영화제도 현대기아가 전기차만 가지고서 공식 스폰을 해야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G80 전기차 롱윌베이스 나오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좀 있으면 하잖아요. 거기서 딱 선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 이런 경험을 시켜준다면 그렇죠. BMW 7시리즈 오너한테 제공해주는 경험이 아주 독특하고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운이 좋아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오게 됐지만 다른 분들은 진짜 BMW 오너로서 신청해서 당첨돼서 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BMW 오너들이 가지는 특권 그런 것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고 정말 다양한 특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 보면서 이제 와 연예인들이 멋있는 차를 타고 바로 딱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엄청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연예인들 탐 크루즈니 뭐 송강호니 봉준호니 유명한 감독들도 지금 다 여기서 막혀서 줄 서서 기다려서 저 차들 다 지나가야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쉽습니까? 차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 다들 줄 서서 사진 찍고 그 다음 차 들어오고 사진 찍고 이거 계속 하니까 엄청나게 막힙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한 200m 정도를 한 30분 걸려서 오고 있어요. Okay, perfect. That's for after. Yeah, yeah. Thank you. 트렁크를 다 이렇게 일일이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일반 관람객들은 줄 서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 관람객이 아니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장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La réalisatrice et productrice Marcela Mar. Thank you.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극장에서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화도 콘텐츠지만 여기 오는 사람도 콘텐츠입니다. 이 칸 영화제에 누가 왔는가 누가 오는가 이거 자체가 콘텐츠인 그런 영화제예요. 네, 아들을 엿보겠습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관람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모르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재미없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시작하죠. 아마 재밌겠죠? 네, 재밌겠죠?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뵐게요. 네, 서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요. 저 초록색 차가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페이도 미치지 않아? 어떻게 저런 컬러에 저런 일에. 아, 너무 멋집니다. 여기 타시는 분도 예사롭지 않죠? 그치. 네.
이렇게 또 Thank you. 이렇게 또 일정을 마무리 짓게 되는군요. 아 멋집니다. 멋진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출장이었고 여기도 보세요.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손 흔들면 아무도 안 흔들어주네요. 네. 셀럽 체험은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럭셔리한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돈을 막 법니다. 돈을 막 벌면 그러면 돈만 있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치를 한다거나 뭐 방탕하게 쓴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데다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내가 저걸 위해서 이렇게 쌓아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보답으로 돈을 얻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낄 주제가 못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접 체험이라도 하고 나니까 BMW 7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삶은 이렇구나 이렇게 또 느끼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일단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항상 오픈마인드로 항상 험블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감명 깊었고 아 나도 나중에 커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목카키 마니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